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택리지라고 하는 주제로 또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백두대간 일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촬영을 해서 올 11월 달 말쯤 되면 아마 지리산으로 와서 막 촬영 마감이 될것 같아요. 거의 매주 또는 격주로 이렇게 촬영을 나가고 있습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드네요. 차 기름값이 그냥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상 나가고 먹고 자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니까 뭐 이거는 제 몫이다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진부령 이렇게 진부령도 있고 속초 한계령도 있고 오대산 월정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촬영을 가서 사진을 모으는 거죠. 예, 렌즈는 몇 미리 쓸까? 자, 프로페셔널은 작가들은 나가서 렌즈를 몇 미리 쓸까? 이게 예,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들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사진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50mm 단렌즈를 썼습니다. 그죠? 50mm. 예, 옛날에 취재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뭐한 3, 40년 전에 읽은 글인데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렌즈 자기 가방 안에 90mm 렌즈가 있었대. 라이카 썼으니까요. 90mm 렌즈가 있었는데 거의 쓰는 걸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항상 50mm만 장착을 해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는 50mm 단렌즈를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렌즈군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인간의 눈에 거리감이 가까운 50mm 렌즈를 쓰고 또 앙리까르띠에 브레송은 화장실 가서도 핀 맞추는 포커스 맞추는 연습을 했다고 하니 그 렌즈가 본인에게는 가장 자기의 눈과 연동되는 렌즈였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찍는 사람, 현장에서 나가서 찍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렌즈가 있어요. 다 50mm를 찍는 건 아니에요. 예, 저의 경우는 지금 제가 찍은 사진들이니까 저의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50mm를 찍는 데서 여러분도 50mm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이거 다양한 렌즈를 써보면 자기한테 맞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가시기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리고 단렌즈가 좋냐, 줌렌즈가 좋냐 이거는요. 옛날에는 단렌즈밖에 없을 때는 단렌즈 썼어야 되겠죠. 뭐 50mm니, 35mm니, 24mm니 뭐 이런 거 썼어야 되지만 요즘은 줌 렌즈의 성능이 옛날 단렌즈 성능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요즘 좋은 아주 고급 기종의 카메라에서도 줌 렌즈를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단렌즈의 역할을 줌 렌즈로 충분히 커버하게 되었다. 단 뭐가 안 좋으냐? 조리개치가 개방치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개방치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여러 가지 테크닉 이런 것은 결코 현장에 나와서 찍으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교 24120이라고 하는 니콘, 저는 니콘 보디 쓴다고 그랬죠. 요새는 또 D850 쓴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D5, D6 쓰다가 무슨 D850으로 다운그레이드였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다운그레이드. 왜냐하면 그게 화소가 커서 인화를 해보면 되게 찰진 맛이 나, 개조에 찰진 맛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850으로 다운그레이드했어요. 니콘 D5, D6 좋은 카메라죠. 정말 응답력이 좋아요. 샷단 누르면 착착 끊기는 맛이 정말 좋죠. 근데 850은 안 그래요. 850도 역시 이게 그 루즈한 이게 뭐라 그런 걸 섣더내기 없이 착박착박 찍히는 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850으로 온 이유는 단지 화소가 크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현장이나 촬영을 해보면 길거리에서 촬영을 해보면 밝고 어둡고 콘트라스트가 되게 심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조를 원만하게 풀라 개조 그라데이션을 원만하게 풀라 그러면 화소가 많은 게 좋더라 이런 게제 나름대로 결정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서 이제 설명 좀 해보면 이 사진도 역시 이 사진은 24mm로 찍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의 모든 사진들이 24mm로 찍혀 있어요. 이것도 23mm, 23mm, 23mm. 요거는 약간 중망원 정도, 120mm니까 망원 정도의 120mm 가까운 망원의 망원으로 이 창살,
발이 있는 창사를 찍은 거고요. 이것도 망원 120이고, 이것도 23mm예요. 이것도 망원 120. 이건 한 100mm 정도에 된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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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mm. 거의 다 24mm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니 그럼 24mm를 많이 찍으면 왜 24mm 렌즈, 단렌즈만 달랑 들고 가서 찍지? 그럼 카메라도 가볍고 부피도 좋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24mm면 달랑 들고 나가 찍거나 35mm면 달랑 꼽아서 나가 쓰는 경우도 허다히 많아요. 단,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때로는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변화가.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24mm, 120mm 니콘 렌즈를 들고 찍으면 별 문제가 없더라. 이게 제 결정이에요. 아시겠죠? 24mm, 70mm 렌즈 좋잖아요. 24-70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니콘이나 캐논이나 뭐 다른 렌즈도 다 좋은데 왠지 70mm는 인물 사진 찍기도 어중간하고 풍경을 좀 땡기기도 어중간한 거예요. 렌즈는 좋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한 급수 낮더라도 별 차이 나지 않는 금태는 안 눌렀지만 인화를 했을 때 이미지에서 별로 그렇게 시각적으로 와 뭔가 이렇게 질의 차이가 많이 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24-120을 들고 나가 찍겠다. 그럼 여러분 다 24-120 들고 나가 찍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스트리트 포토를 할 때에 적합한 렌즈로서 그죠? 전제가 붙죠? 스트리트 포토를 할 때 저는 이걸 스트리트 포토라고 하고 로드그라피라고 저는 내 나름대로 말을 만들었어요. 로드, 길거리, 그라피 그렇게 길사진이죠. 로드그라피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스트리트 포토, 로드그라피를 하려고 하면 망원 렌즈 갖고 찍기는 어렵잖아요. 망원 렌즈 찍는 사람이 있어요. 찍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24-120 렌즈로 적절하게 보통은 24mm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100mm나 120mm나 또는 50mm를 사용한다. 이게 제가 즐겨 쓰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사진을 즐겨 찍는 분이 계신다. 접사사진. 그런 분은 24-120 쓸 수가 없죠. 그분은 55mm거나 105mm 매크로 렌즈를 쓰셔야 한다. 자기가 무슨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배낭에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언 렌즈를 다 들고 다닌다. 무슨 렌즈 있는 거 딱다. 집에 있는 거 다 끌고 가지고. 제가 뭐 40년, 30년 전에, 30년도 훨씬 전에 사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줌 렌즈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부 다 단렌즈를 제가 들고 다녔어요. 뭐 초광각부터 16, 20, 24, 35, 50, 85, 105mm 이런 거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들고 다녀보니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걸 배낭에 어디 끌고 다니는 데도 아니고 한쪽 어깨에 메고 다니십시오. 어깨 빠지죠. 평생에 직업병이 생겨있는 거 아닙니까?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삐딱하고 이런 게 생겨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D850에 24-120 하나 딱 메고 배터리 하나 여분 정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진을 조금 보면서 얘기해 갈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mm죠. 24mm는 24mm의 특징은요. 화각을 만들기가 좀 용이하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고 뒤로 갈수록 갑자기 확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강조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4mm를 씁니다. 물론 35mm를 쓸 때도 있고 제가 어릴 때는 니콘 FM2에다가 35mm 렌즈 달랑 하나 꼽아가지고 동경 전역을 찍어서 니콘 살롱이라고 하는데 니콘이 스폰서가 되어준 니콘 살롱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35mm 달랑 하나 사는 그 돈만 해도 한 달 아르바이트 열심히 샀거든요. 그거 달랑 했는데 그게 화각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걸 마스터하고 나니까 나머지 화각이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화각을 마스터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4mm를 쓰면요. 은근히 빈 곳이 많아집니다. 뻥뻥 뚫어지죠. 이런 데가 비어지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제 사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빈 데가 없이 부분 잘 메꾸고 있잖아. 이런 데 혹 빈만한 부분은 그림자로 메우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화각이 빈 곳이 꽉 채워 24mm에도 꽉 채운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사진 보십시오. 화각이 23mm이지만 빈대가 없어요. 꽉꽉 채워. 여러분들은 23mm를 쓰면 뻥뻥 뚫린 데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숙련하고 훈련하면 당연히 좋아지죠. 그죠? 처음부터 23mm 가기보다는 35mm쯤에서 시작하든지 하면 50mm는 조금 답답할 거예요. 근데 35mm 정도는 괜찮아요. 28mm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다시 23mm로 내려가셔도 돼요. 그죠? 아, 나는 35mm가 좋아. 자기 눈에 맞아. 왠지 거리감도 좋고 자기가 찍고 싶으면 다 찍혀. 그럼 35mm 하시면 돼요. 그죠? 다 23mm예요. 23mm. 요거는 이제 막그 ISO 120이니까 120으로 빡짝 당겨 찍는 거죠. 23mm. 요것도 120으로 당겨 찍었고요. 120으로 당겨 찍었고요. 요건 한 100이나 되는 정도고요. 23mm죠. 이것도 23mm예요. 화각을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말씀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두루룽이 많아요. 두루룽이 많아서 정리를 잘못하면 되게 시끄러운 사진이 될수 있습니다. 되게 시끄러운 사진이 될수 있지만 정리를 제대로 하면 이 라인이라든지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만 정리해 놓으면 정말 시원하고 볼게 많은 사진이 돼요. 볼게 많다. 정보의 양이 많다.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많다. 이게 뭐 사진은 마이너스 예술 그렇게 하잖아요. 꼭 그렇게 마이너스를 뺀다 이게 아니고 이 내용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중첩시켜서 보여줄 정보의 양을 압축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23mm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이것도 23mm예요. 버스 안에서 찍었어요. 버스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출발하기 전에 바깥 풍경을 보고 찍은 거예요. 이것도 23mm. 이것도 23mm. 이건 23mm가 아니면 찍기 어려운 거예요. 요런, 요게 지금 있어서 그림이 된대. 요게 없으면 그림이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림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23mm. 이거는 두 부부가 대화하는데 바로 앞에 서서 있다가 그냥 슈팅 한칸딱 누르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어요. 선호하는 렌즈가 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는 자기가 뭘 찍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화질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카메라가 결정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접사를 하고 싶어. 나는 인물 사진을 하고 싶어. 이러면 인물 사진은 몇 미리예요? 85mm거나 105mm. 그죠? 85mm와 105mm에 대한 얘기는 다음 렌즈 포트레이트 찍을 때 제가 스튜디오에서 맨날 만인보를 찍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길거리 스냅할 때는 뭐가 좋으냐?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사 120을 저는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사 120을 써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고 싶니? 그런데 스트리트 포토, 로드그래피를 찍는다면은 이사 150만큼 좋은 렌즈를 김홍이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그죠? 35mm도 되고, 28mm도 되고, 23mm도 되고, 85mm도 되고, 105mm도 되고, 120mm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렌즈 하나 다 놔두고 다니면서. 단, 조리개 값이, 오픈치가, 개방치가 어둡다. 그거는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감안해야 된다. 자, 그것까지 다 되려면 렌즈가 엄청나게 커지고 무거워져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렌즈, 여러분이 무엇을 촬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렌즈에 집중하셔가지고, 그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원숙하게 해내시면 된다. 이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요즘 얼마 전에도 한번 그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ISO 120을 김홍이 렌즈라고 그렇게 남들 소문이 났다고요. 물건이 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여러분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길거리 스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용이한 렌즈인 것 같다. 적어도 김홍이에게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요새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진 찍기가 좀 용이해졌어요. 지금 사람들을 찍으니까 사진 찍기가 많이 용이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제가 1월 달부터 같이 사진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졸전을 할 거예요. 7월 달부터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하게 될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방송 밑에, 이 영상 밑에 보면, 우리 총무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백두대간 촬영을 위해서 강원도로 맨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강원도에서 같이 촬영하고, 번딩해, 저 뭐야,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전화하셔가지고, 원포인트 레슨도 같이 나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사진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